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세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백성들을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호세아는 교태 같은 문학가, 굉장히 그 표현력이 뛰어나고 또 수많은 그 지혜의 비유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많이 알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을 잘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다는 뜻이고, 물론 회사 사장님은 모멸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잘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정적인 비유들 말고 좋은 비유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또 전도를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란 서로 다른 대상, 객체들을 그 특징, 공통점, 또 차이점, 또 그를 통해서 연상되는 것들을 잘 연결하고 또 깨닫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모순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생명이란 모순된 것의 현상입니다. 몸의 밖과 안의 온도가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밖에 차가운 기운이 돌고 있지만 방 안은 따뜻하고 또 밖이 무덥지만 방 안은 시원하고 그 모순이 성애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모순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이 생명의 주인이 될 것이고 또 유익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세상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정표가 되고 해답이 되는 것,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시련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모순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순되다고 막 죽이려고 하고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나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모순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거죠. 우리가 하이킹을 가거나 휴가를 가서 이번에도 아마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독일 남부 쪽으로 휴가를 다녀오시거나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가깝고 좋으니까 가서 이제 하이킹을 하게 되면 펼쳐져 있는 그 산자락을 따라서 작은 길들이 이렇게 나 있는 거죠. 벼랑도 있고 여러 가지 위태로운 곳도 있지만 그 가운데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게 참 아름답습니다. 이태리 북부의 토스카나에 가면 그 휴겔슈트라스, 그죠? 이렇게 구릉진 이 길들. 어릴 때, 이태리 동화들을 보면요.
그 사파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사파들에 보면 그 구릉 언덕이 끊일 듯 끊일 듯 해지고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면 길이 안 보였다가 저편 언덕이 올라올 때 길이 다시 보이는 연상이 되세요? 안 돼요? 네. 참 멋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는 잘 본 적이 없지만 동화 속에, 세계 속에 충분히 감정이입이 됐는데 제가 토스카나를 처음 갔을 때 그게 기대가 굉장히 됐어요. 근데 정말 그런 길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올리브나무가 지천에 널려있는 거죠. 올리브나무가. 그리고 또 이 벽돌집들이, 파스텔 빛깔의 벽돌집들이, 이태리의 그 벽돌집들은요 빛이 좀 연해요. 네, 빛이 연하고 이렇게 강렬하지 않고 아주 연하게. 거기에다가 이 석양 노을이 딱 비치면요 이 파스텔조의 벽돌집들이 바스러질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좀 유치합니다. 근데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그 가지와 이파리들이 가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빛을 많이 머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거기에다가 이게 석양 노을이 비치게 되면은 그 밝은 빛을 가득 머금은 너무나 이렇게 찬란한 나무가 되죠. 그리고 이 구릉진 언덕을 이렇게 계속 넘다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분명히 그런 언덕 사이로 난 작은 길들은 사실은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벼랑 사이로 난 길들, 또 광야에서 피어나 있는 꽃이나 나무나 관목들도 모순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뭐 여기서 태어난 사람 여기가 고향일 수도 있겠지만 낯선 땅에서 낯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모순된 일입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목적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또 인생에서 왜 자꾸 나쁜 일이 생겨요? 라고 묻지만 나쁜 일이 왜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경계선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 길이 없다면 이것은 위험하고 정말 위태로운 삶이 되지만 그 가운데 길이 있잖아요. 그 모순된 길, 그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순과 같습니다. 무슨 모순과 같냐면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모의 사랑과도 같이 모순됩니다. 예. 그 사랑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은 남편과 아내의 모순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모순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의 극적인 예, 인격적인 사랑을 모르는 존재와 지극히 인격적인 사랑을 꿈꾸는 존재가 만나서 어떻게 사랑하고 부부의 면을 맺을 수 있을까? 마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순애보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랑을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은 우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림으로 그려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용서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육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모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모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해답이 되는 거죠. 구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전이 되는 거죠. 모순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전이다. 모순이 아니라 해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은 해답이 되고 비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나 있는 걸 보면요, 그 길은 어떻게인가 모순을 해결하려는 돌파구가 아니라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내는 이유는 그냥 뭔가 피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인가 돌보고 어려움에서 건져내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우리에게 비전이 된다는 말씀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된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정이 문제의 처리소는 아니죠. 문제가 모든 것이 쌓여있는 것이 가정은 아니죠. 그렇죠? 네. 가정은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비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십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비전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또 견뎌내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 사랑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에 이어서 잊을 수 없는 그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과거는 언제냐면 출애굽입니다. 1절에서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하나님은 1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는 1인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니셔티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세상에 기초도 놓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1인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1인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땅 그곳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부르셨다. 미리 정하고 그리고 정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우리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나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로마서 8장은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 그렇죠? 다니엘아, 하나님이 부르셔.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부르심이죠. 베루풍. 직업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의 과거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내가 사랑하였고 내가 불렀고 내가 걸음을 가르쳤고 내가 고쳤다. 그런데 뼈아픈 얘기죠. 그런데 2절, 3절 계속 4절.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미성숙이죠. 그러나 그들은 부모의 돌보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도리어 부모를 거역합니다. 예, 이것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 예,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대언망덕이고 예, 그리고 뭔가 교정의 실패이고 뭔가 길을 잘못 닦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하는 부모 사랑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사랑의 관계라면 어릴 때 자식에게 예, 대소변을 구별시키고 젖을 떼고 그 다음에 걸음마를 가르치고 사회성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100% 성공할 수 있겠나요? 성공할 수 없죠. 그것을 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실패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그것은 시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1인칭이 되시는 한 모든 것은 시작이죠. 할렐루야. 네. 이 중에는 이미 시작인 분은 잘 안 보이네요. 네. 옆에 분이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진즉 시작하신 것 같네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 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위기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 미래 현재를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미래가 나옵니다. 예, 첫 번째 미래,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분이 하신 일을 잘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그들에게 속박을 풀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이를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예,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애굽 땅으로. 예,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것은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일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당장 아수르의 칼날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낙장불입이에요. 한번 떠난 것은 안 되는 거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애굽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둘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마치 제자훈련 받고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려요. 한 10%는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동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은혜는 없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버려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뭐 세상이 태클을 걸어서 아니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원함을 입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신이에요. 그런데 이 5절에서 7절에 그들의 첫 번째 미래를 얘기하는데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그들로 바뀝니다. 그들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요, 우리가 걸음마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젖을 먹고 있고 미성숙한 어린아이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것을 위기로 보지 않고 시작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가지고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맡기세요, 그냥. 그리고 자꾸 왜 물어보고 그 주어를 가져오려고 하면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결과는 배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다가 모순에 빠지느니 차라리 맹목적으로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말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다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은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믿음 생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그들의 미래가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예, 하나님은 다시 귀향의 기회를 열어놓으시고 귀향을 약속하십니다. 자식이 못 났어도,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송명이가 노래했죠.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아프실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 자신이 장애를 겪고 있으면서 그러나 고통받고 있는 자녀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당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거. 자식이 배신했다는 걸 누구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식놈이 나를 배신했는데 이거는 천벌을 마땅,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말하지 그것 때문에 저 천벌을 받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그들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랑의 파토스 그 얘기를 했는데 고통받는 사랑, 그것은 아버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속박을 좋아하니 그들은 아수르에 잡혀갈 것이라 그렇게 예고하고 있지만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의 얘기들이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이라도 여전히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을 입고 하나님의 체면이 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감수합니다. 감수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깨어졌느냐? 아니죠. 깨어지면 하나님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너지면 주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현재로 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냐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주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로 가져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읽고 계세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포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나 하나님이 주어로 다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독백, 하나님의 다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과거가 어땠든지 미래가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은 현재에서 중심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나 현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고 오늘 현재를 사는 거예요. 오늘 현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말하죠.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이고 가장 젊은 날이다. 말 되죠? 남은 인생의 오늘은 첫 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아, 이 젊은 날.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촌놈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을 셀리브레이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 안에서 첫 번째 날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일도 현재처럼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저운데였던 곳에서 이끌어내었던 하나님이라. 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 그분은 사랑에서 견고하십니다. 견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순되죠?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배신할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견고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모순되지만 그러나 그 모순을 하나님은 모순으로 만들지 않고 아름다운 비전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는 오히려 비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무슨 악재가 있고 악연이 있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길을 찾고 해답을 발견하고. 왜 세상에는 이렇게 문들이 많느냐고요? 그래서 열쇠가 있잖아요. 그게 왜 모순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도 복음 안에서 이런 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결국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질 겁니다. 10절에서 11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물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당장의 미래를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팀 연습실을 지하에다가 만드는 일을 오래전부터는 했는데 그 얘기를 잠깐 의논하면서 우리가 유럽을 품고 또 복음의 플랫폼으로 우리가 쓰임받는데 이제 사역을 하고 청소년 아카데미도 열게 되겠죠. 그룹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열 그룹 이상은 받으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해야 될 텐데 왜? 공간이 없다는 거죠. 공간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공간이 없어요. 열 그룹 이상 나올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글쎄요. 열 그룹 이상 만들어야죠. 한국에 온누리교회 갔을 때에도 온누리교회는 뭐 교회가 크고 뭐 예산도 많고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원한 뭐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하는 것 같은 그 홀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본당 여기저기서 모여갖고 합니다. 본당 여기저기서 일대일 하는 사람들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과 공부도 여기저기서 합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의 교회가 지금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초동에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래봐야 뭐 백화점 하나만도 못하지만 그 전에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그 교회당도 뭐 꽤 크지만 사람은 많고요. 그러면 다 보면 예배당에 가면 계단에 앉아있어요. 근데 그게 멋있는 거예요. 계단에 앉아있어요. 예배당에 가서 계단에 앉아있는 것처럼 저는 멋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일부러 좀 계단에 앉았으면 좋겠다. 계단에 앉아가지고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부터 울고 있는 성도들. 그건 충격이에요. 충격.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울고 있는 성도들. 그게 멋진 거죠. 멋진 거죠. 근데 그게 현실이 좀 그래. 뭐 계단에도 앉아있고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를 하면서도 물론 이제 그룹을 여기저기서 본당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 하자. 유초등부, 중고등부 공과라는데 장소가 없다. 그래서 목양실 거기서 한 그룹 해라. 그랬더니 그냥 하는 말로 알고서 우리가 알아서 할 게 안 들어와요. 들어오시라고. 우리 목양실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 화장실 잘 안 쓰거든요. 그것도 한 그룹 할 수 있어요. 예? 7, 8명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화장실은 비워놔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장애우가 분명하게 있을 경우에는 비워놔야 되겠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없어 보이면 우리 장애우 화장실 한 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여섯 명은 충분히 쾌적하게 들어가서 공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멀지 않으면 우리 집도 비워드리겠다 그랬어요. 차를 갖고 올 수만 있으면 우리 집에서도 하고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가 6,000스퀘어미터인데 여기가 한 2,000, 3분의 1을 쓰고 3분의 2는 이제 뭐 그 용적률 그 있다고 녹지를 얼마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선교센터를 나중에 하나를 더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우리가 용자를 얻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고 그런데 또 선교센터를 세운다는 것은 당장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려워 보인다는 게 모순이 아니라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 미래에 있다는 것은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녀가 이제 공부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건 부모에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야 공부만 네가 해서 말만 해 뭐 미국 가고 싶어? 영국? 말만 해 뭐 보내줄게. 그런 거죠. 큰 소리는. 근데 큰 소리가 아니라 비전이죠. 비전이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용기가 생겨. 야, 우리 교인들 차만 닦아도 말이야. 그래서, 오케이, 오유로 해줄게. 그죠? 한 30대만 하면 오게 되는데요.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비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미래 여기에는
그 사랑의 확신, 견고한 확신. 그래서 이 견고한 사랑의 확신은 비전이라는 거죠. 우리 여기 나무 지금 풀밭 교회당 거기에 처음에 우리 애들이 축구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안 돼. 내가 살아있을 땐 안 돼. 그래요? 네. 왜 목사님이? 안 돼. 어쨌든 목사님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애들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잔디가 이제 좀 수명이 다해 가시는 것 같아요. 두더지의 천국인 것 같아요. 땅도 가면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보존할 별 가치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풋살장으로 만들까? 펜스를 세워가지고. 그럼 아이들이 좀 더 뛰어놀 수 있겠는데. 거기다가 체육관을 만들고 공과도 하고 아이들 집회도 하고 또 좋은 우리가 교회를 열어서 하는 행사를 할 때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재정이 들어갈 거고 뭐 또 그러나 비전이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면 되잖아. 네. 우리가 쓰임 받으니까 그거 우리가 남겨서 뭐 어디가 팔아서 누가 이득을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전이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요? 한 개도 없어. 자식을 위해서 해가지고 자식이 멀리 가면 찾아오지도 않아. 잘 오지도 않아요. 돈 들어갈 일밖에 없어. 그런데도 부모는 기쁘죠.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1장의 하나님 사랑에서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게 뭐게요? 나무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 광야에 있는 나무. 제 무슨 나무 같아요? 모르겠어요? 혹시 아는 사람? 저게 에셀나무라고 그런 거죠. 에셀나무.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나무로 나무로 가면서 예,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거죠. 25년을 따라가면서 부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부엘세바에. 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남쪽 편 부엘세바에 예,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 예,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가 에셀나무인데요. 그 에셀나무는 꽤 커 보이죠? 위로는 6m까지 자라는데요. 뿌리는 30m까지 내려간답니다. 예, 30m까지 내려가니까 광야고 자시고 이제 필요가 없어요. 30m 내려가면 사막이든 광야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예, 수맥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30m까지 뿌리가 내려가면 거기에서 수분을 빨아 올려서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데 이 에셀나무의 특징은 굉장히 나뭇잎이 풍성하죠. 그 그늘이 굉장히 시원하다는, 지금 이거는 그래도 조금 해성한 거고요. 굉장히 풍성한 에셀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이 에셀나무는 특별히 시원하답니다. 왜 시원하냐면 이 에셀나무 이파리인데 이파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소나무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 이파리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이파리는 이 염분, 소금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밤중에 이제 온도차 때문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네? 이슬이 맺힐 때 그 염분이 많은 이파리들이 이 수분을 한껏 머금었다가 아침이 돼가지고 광야에 햇빛이 쬐면은 그 수분들이 위로 쫙 증발하면서 예? 열기는 위로 가고 아래로는 예, 이 쿨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하면서 에어컨 효과를 낸대요. 그래서 다른 그늘보다 한 10도가 온도가 낮은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그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은 왕궁이 없을 때 에셀나무 그늘에서 정사를 보았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차싸 제가 노차싸는 아니에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옛날에 들어서 하는데 그차싸는 뭘까요? 그늘을 찾는 사람들. 예. 세상 어디에 그늘이 있을까? 근데 그만사
라는 사람이 또 있답니다. 그만 사는 뭐예요? 그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 그늘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막에 에셀 나무를, 에셀이라는 말은 에벤 에셀, 예, 에셀이든 도우심이라는 뜻이죠. 도우심. 그래서 에벤 에셀 그러면 예, 도우심의 돌이라는 뜻이었죠. 예.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런데 이 에셀 나무는 도우심이라는 뜻을 가진 도우심의 나무이죠.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 나무를 심으시는 거죠. 예, 그늘을 찾다가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늘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비전을 심으시는 사람이죠. 예,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세상에서 피난처가 되고 그늘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그늘을 만들어 다음 세대의 구원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 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 왔다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그렇죠? 7월 둘째 주 암송구절이죠? 기억나니?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모순되지만 그러나 비전 있는 사랑으로 투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 가장 젊은 날 우리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모순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꿈이요 비전이라고 얘기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그늘을 만드시고 깊은 수맥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현재 속에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가슴이 뛰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만나도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여기에서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비전의 사람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우리는 왜 가을거지를 생각하며 왜 우리가 8월을 영적 각성의 시간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게? 에이, 뭐 이제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늘고 길게 어떻게 유지하고 살고.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이 불붙듯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라고 말하면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향해서 비전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을지도 모르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냅두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예배와 하나님 탁월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에셀나무가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찬양 한 구절에 우리의 가슴을 싣고 기도 하나에 우리들의 미래를 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물었어요. 예배 출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 60%에서 70% 정도 예배 출석하시는 것 같아요. 30%, 40%는 지금 어디 계신지 잘 몰라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미안하지만 날마다 결단하고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좀 놔두고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좀 찾으러 다니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30%, 40% 그들을 찾고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비전을 갖자, 비전을. 예. 사랑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에셀나무 그늘을 만들자. 그래서 동에서 북에서 남에서 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환상을 가지고 또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미래를 이끌어 가게 하는 꿈을 갖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